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어플,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이콘 메이커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소프트오빗에서 개발, 판매 중인 제품이죠. 아이콘 메이커는 사이즈별로 아이콘의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그리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외부 이미지를 불러와서 아이콘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아이콘 메이커를 구매하려면 개인용 기준 $89.99, 우리 돈 11만원이 넘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바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까 아래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죠. 그럼 설치 파일이 받아지게 되니 내려받은 설치 파일을 설치 마법사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설치 진행을 위해 실행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코드를 요구합니다. 이 라이센스 코드 요구창의 아래를 보시면 Get Free Activation Key 버튼이 확인되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다가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신 뒤 왼쪽 아래 Request Full 버튼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국적을 입력하라는 페이지가 뜨죠. 모두 입력 후 Done,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돼요. 곧 라이센스 코드가 다음과 같이 나오니 복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다시 설치 마법사로 돌아오셔서 방금 복사한 라이센스 키를 붙여넣고 Activate Now를 눌러주세요. 그럼 라이센스 코드 인증이 마무리되었다고 뜨고 설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죠. 설치를 모두 마치셨으면 Run Icon Maker Access에 체크 후 Finish를 눌러주시죠. 그럼 이같이 아이콘 메이커가 실행되며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일단 아이콘 메이커는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대신 기술 지원과 무료 업데이트는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 역시 금지된 개인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을 마무리하셔야 하죠.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으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